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오늘은 메가패스와 현장 강의를 통해서 논술 합격한 합격생 전성훈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학생의 특징은 학종 4개 그리고 논술 1개를 붙은 5관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은 전성훈 그리고 현역입니다. 그리고 평준화 일반고 내신 1.7 그리고 수능은 자, 하나를 지금 실수했네요. 그죠? 네. 평상시에는 또 1, 2등급 맞았을 텐데. 자, 그리고 합격대학이 논술로 연세대 경제. 그리고 학종으로는 연세대 경영, 고려대 경제, 성대 글로벌 경제, 서강대 경영 해서 최상위권 학교를 다 합격한 운 좋은 친구입니다. 자, 수강학원은 대치박교 논술학원과 그리고 메가패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수강 시기는 2018년도 윈터스쿨이니까 1월달부터 수강을 했군요. 자, 합격 가능성이 논술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나요? 지금 제가 논술 전형으로 합격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논술 전형에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근데 논술 공부를 제일 처음에 꺼려 했다면서요? 네, 이제 처음에는 설명회에서 어머니가 박교 선생님 설명을 듣고 논술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내신, 학종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신, 동아리, 모의고사 준비 등 해야 할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논술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좀 부담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좀 다양한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좀 다녀보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논술을 처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지겨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되게 논술이 흥미로웠고 그 수업 시간 4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한 이제 국어 비문학이나 내신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도 연계가 많이 되어서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논술 준비로 면접 준비가 충분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이제 대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주로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그런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제 논술에서 제시하는 문제랑 되게 유형도 비슷하고 해서 논술 수업을 들었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면접 준비 들어갔을 때 면접에 들어갔을 때 따로 면접 준비를 하지 않아도 논술 준비로 충분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논술 문제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쉬운 논술 면접 문제는 해결이 가능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죠. 자, 논술 합격의 포인트, 특히 연세대 합격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개요를 짤 때 박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공식대로 개요를 짜고, 그리고 그 개요를 바탕으로 제 언어로 풀어서 이 논술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대 논술의 경우에서는 이제 연성서 반에서 배웠던 학교별 그 논술 문제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 논술은 특히 1번과 2번 문제가 유기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각 대학별 특징을 설명해 줄 때 학생이 잘 캐치한 게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지금부터 이제 진행해 볼 건데, 뭐 아까 어머니의 설명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1월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논술의 시작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시기는 겨울방학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학기 중에 논술을 시작하게 되면 학기 중에 생긴 학업에서의 약점 같은 것을 보완하기 힘들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논술 공부는 본인은 어떤 식으로 해왔나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자습 시간에는 주에 3시간 정도 리라이팅과 그 패스를 통해서 개념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후배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단 수업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자습 시간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수능 공부와 병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능 공부랑 논술 공부가 병행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네.
자, 논술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논술은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받을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의 경험, 실력을 믿고 또한 첨삭 선생님의 도움과 조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 구평치고 이제 학생들이 논술에서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경험담 또 들은 게 있나요 혹시? 그 이제 보통 구평이 끝나고 나서 수능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한 10월까지는 계속 꾸준히 논술을 하면서 유지했던 친구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합격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경쟁률이 60:1까지 올라가지만 수능을 최저를 못 마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그에 비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것이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합격의 비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 연세대부터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그렇지만 서강대, 성대, 중앙대, 이대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박 교수님을 수업을 수강하게 된 계기는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업에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뭐죠? 그 아까 말했다시피 연성서 반에서 학교별로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거는 2학기 때 하잖아요. 근데 1학기 때는 어떤 수업이 도움이 됐나요? 1학기 때는 우선 처음에 독해법도 알려주시고 그 논술 문제 유형마다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들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학교를 정해놓고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학교를 정한 것은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닐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구평 쳐보고 원서 쓰고부터 정해진 학교가 자기가 갈 학교니까 그때 그 학교를 준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기본적인 논술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자료 해석은 어땠나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문과 친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료 해석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해 나감으로써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박 교수님의 방법론을 본인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갔는지. 우선 제시문을 독해할 때 그 공식을 사용했고, 또한 그 독해한 제시문을 요약할 때도 공식을 사용했고, 그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할 때도 공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세 단계 모두 공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독해 공식인 PQ법이나 주객법을 또 자료 해석의 공식 쟁변 상태를 사용했다 이 말이군요. 네. 자, 수업 들으면서 자신이 파악한 본인의 강점 그리고 약점이 뭐가 있나요? 제 강점은 머릿속에서 어떤 번뜩이는 답을 찾아내고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단점은 막상 글을 쓸 때는 그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어떤 논리적 비약이 생기는 것이 제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했죠? 이제 저는 박규호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론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때 최대한 개요에 맞춰서 작성함으로써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삭쌤의 도움도 받았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첨삭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민숙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규쌤의 논술 강의를 추천해주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들한테 또 어떤 후배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나요? 이제 단순히 글을 필력을 높이고 싶은 친구가 아니라 좀 대학 입시 논술에서 그 대학이 원하는 답을 작성을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 한마디 끝으로 해준다면? 이제 1년 동안 헤쳐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수능 공부, 내신 공부, 그리고 논술 공부 이 세 가지 모두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학생들은 수능 공부하기 바빠서 논술 공부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만약에 논술을 이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균형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 공부가 수능과 네. 내신에도 도움이 네. 되니까 네. 서로 시너지 효과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자, 지금까지 합격생 경험담을 통해서 지금 영상을 보는 후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도움이 되라고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고 내년에 이 단상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